이 600년 풍상을 견뎌온 우리 국보 1호 숭례문이 처참하게 불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가슴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엉터리 관리 체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불이 난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해서 국보 1호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관련 당국들의 화재 발생 후에 대응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이 멸렬한 숭례문 화재 진압의 실상을 김보슬 PD가 취재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어제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동일 전과가 있는 69살의 최모 씨. 국민한테는 죄송합니다. 자식들하고 국민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잖아요. 이런데. 두 차례의 사전 답사 끝에 숭례문을 범행 장소로 택했던 것은 단지 다른 문화재에 비해 경비가 허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숭례문. 밤사이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두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어이없는 풍경입니다. 분신자 사람 거요? 이거 얼마나 흉해요 이게 지금. 어? 국상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자체가 안타깝죠. 뭐 그래도 뭐 400, 600년이 뭐 신경이 차면서 오래된 목조 건물 자체가 우리나라의 보물인데. 관리사무소는 아예 대책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협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는 관련 기관 직원들의 대책회의가 계속됐고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청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아침에 뭐 언론 같은 거 보니까 소방방재 전가문의 전가 뭐 어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 올라오면서 계속 통화를 하고 계속 저희들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11일 새벽 숭례문이 전소된 후에 현장 브리핑. 재난본부와 문화재청은 지붕을 해체하기로 합의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대전의 집입니다. 대전에서 올라올 때 본부장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갖고 일단 귀하를 벗기내고 진화를 하려 했는데 9시 30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올라설 수도 없고 또 사다리차 접근도 안 되고 이래서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취재팀은 목격자의 증언과 기록들을 토대로 사건 당일 밤을 재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방화 용의자를 목격한 택시기사 이상권 씨.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차가 이상한 사람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쪽에 올라가는 게 또 보이는 거야. 택시 손님인 줄 알고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는 이상하게도 혼자 숭례문을 향했고 곧 안에서 불길이 났다고 합니다. 시계가 정면으로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알아야 돼. 시계 보면 알겠고. 정확히 8시 46분에 불기순 올라갔다고. 숭례문. 예. 불났어요 지금. 막 아래로 막 타요. 그 숭례문이 불탔다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막. 해현, 중구 등 가까운 소방서에서 현장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 53분. 당시만 해도 큰 불꽃은 없었지만 기와 아래서 연기는 계속 새어나옵니다. 화재 초기부터 현장에 나와 밤새 진화 작업을 지켜봤다는 문화연대 황평호 위원장. 뉴스를 보고 바로 갔으니까 9시 한 30분 그 아마 전후겠죠. 그 30분 정도 지났으면 분명히 화재 진압이 됐을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연기가 더 올라와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1시간이 흐르고 1시간 반이 흘렀는데도 진압이 안 돼요. 화재 초기 현장 지휘권은 중부소방서에 있었습니다. 왜 지붕을 해체하고 적극적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취재진이 확인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밤 9시 35분 문화재청은 화재 진압을 위한 지붕 해체를 사실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찾는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 네. 보이는 거. 네.
취합하고 그 거기 뭐야 또 문화재라. 네. 그것 때문에 그 우리가 함부로 막 파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 일단 취합을 했어요. 안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숭례문 관리를 위임받은 서울중구청. 취재진은 중구청의 내부 문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지붕 해체와 관련한 지시 상황이 명확치 않습니다. 밤 9시 30분, 중구청 직원이 지붕 해체를 건의했지만 묵살됐고 우선 불부터 끄라는 의견이 전해졌지만 지시받은 소방 관계자조차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즉, 재난본부와 문화재청이 지붕을 해체하기로 합의했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않았고 중구청 직원의 건의는 문화재청 간부가 없다며 2시간 후인 밤 11시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소방재난본부와는 지붕 해체에 합의해놓고 일선 소방서에는 허가하지 않았고 지시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지붕 해체에 합의했다는 시간, 그러나 해체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유기를 박수시키고 제작점을 누르고 해야 돼요. 물이 돈을 막 넣어가지고 잘못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적, 일반 목적은 좀 다르더라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돼가 있어요. 콘크리트는 여물이에요. 우왕좌왕하던 관계자들은 건물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자 일단 소방대원들을 철수시켰고 밤 10시 30분 지휘권은 중구소방서에서 서울재난본부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 불길은 기와 및 적신 부분에서 걷잡을 수 없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건축과장이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본부장! 김상구 과장은 서울로 오는 길 이미 전화로 합의를 마쳤다던 정정기 재난본부장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본부장. 아니 빨리 그 무정을 해갖고 위에 지붕 터뜨려. 어느 분이랑 문화청 건축과장이라고 하는데 빨리 사다리 나갖고 위에서 그 불을 위에서 터뜨리고 불 뿌려. 지붕 뜨다네. 네, 지금 해가고 안 돼요. 실무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 듯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본부장님, 여보세요? 본부장님, 안 나와요? 어디요? 본부장님 오실 거예요. 빨리. 이제 불길은 너무 거셉니다. 그동안 뿌려댄 물이 얼어붙어 지붕 해체도 불가능한 상황. 관련 기관들이 허둥대는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보 1호 숭례문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어이없는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문화재청은 화재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책이 문화재청의 재난대응 매뉴얼. 지난 2005년 새로 펴낸 것입니다. 그중 화재 관련 분량은 5페이지.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매뉴얼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중학교 그 줄반장 배열하듯이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화재가 나면 어디에 신고한다. 신속하게 신고한다. 인명피해를 적기 위해서 신속하게 인명을 피하게 한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매뉴얼이에요. 산속 깊숙이 있는 어떤 그 자찰이라든가 이번처럼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숭례문과 같은 어떤 그 문화재라든가 그 각각의 시설들을 보면은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 문화재 시설에 맞는 시나리오형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로에 위치한 보물 1호 동대문. 역시 목조로 지어진 동대문도 숭례문과 비슷한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부랴부랴 적외선 감지기를 점검하고 음성이 들리는 CCTV를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첫 단의 조치가 있나요? 첫 단의 조치보다도 그래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저기다 지금 저렇게 해놓고 네.
사람이 만약 나타나게 되면 내려가 빨리 안 내려가 하고서는 딱 말을 하게. 이곳에도 역시 문화재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어떤 걸 적심이라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적심. 적심이 어떻게 되는 건데? 적심. 적심. 적심? 네, 적심이야. 우리 전문 용어는 잘. 혹시나 비슷한 사고가 난다면 숭례문과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이것이 지금 숭례문의 모습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국보 1호. 우리 문화재 의식의 적나라한 실상이기도 합니다. 국보 하나를 망신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을 때까지 무덤 속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이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600년 역사와 숨결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죠. 국민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고 한 이명박 당선인의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복원을 거론하기보다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막을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운하가 있어서 강이수로 연결해서 유럽이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가 되었고 모든 경제적으로 2006년 10월 독일이 운하로 유명하기 때문에 운하를 직접 좀 현장 답사를 하고 그렇게 독일 운하 탐방에 나섰던 이명박 당선인. 그 자산은 독일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나? 그 라인과 마인과 드라이브가 이것을 그냥 170km를 그냥 운하를 뜯어서 연결시켜가지고 독일 운하 곳곳에서 당선인의 극찬과 경탄이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주민들이 우리에게 이 운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배를 산으로 넘기고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여든다는 독일 운하는 이후 한반도 대운하의 미래가 됐다. 그곳 독일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가 결코 꿈이 아니라고 선언했었다. 그가 감동한 독일 운하. 당선인의 탐방길을 따라 우리도 그곳에 간다. 네. 직간접 일자리 70만 개 창출, 물류비 3분의 1 절감, 문화 관광 벨트 조성, 물 부족, 수질 오염, 홍수 문제 동시 해결 등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운하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경식 PD. 네. 당선인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하는 독일 운하를 현지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논란에서 항상 거론되는 것이 바로 독일의 MD 운하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탐방한 이후에 관심이 집중된 곳인데요. 네. 당선인 여러 차례 독일 운하의 경제선에 대해서 찬탄을 해왔습니다. 한반도 운하의 미래로까지 불리는 독일 MD 운하를 취재해봤습니다. 독일의 상징 라인강변에 도착한 것은 때마침 석양이 내려앉은 시간이었다. 이 강은 뜨거운 청춘들이 사랑을 확인하는 곳만은 아니다. 이미 150여 년 전 국제하천으로 항해의 자유가 선언됐던 라인강은 지중해 발트해 등과 운하로 연결돼 있다. 그 운하를 뜨고 놓고 백길이 열리면서 오히려 도시의 사람들이 그 강변에 균형되게 전부 사람들이 모여들고 들어서 그 발전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루빨리 백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하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도 때때로 발길을 붙들었다. 사람이 모여들고 마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물길을 열 수 있다면 우리도 대운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이명박 당선인이 한반도 대운하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다는 독일 MD 운하다. 라인강이 지류인 마인강과 독일 남부 산지에서 발원하는 도나우강 사이에 171km 인공 물길을 냈다. 1961년 착공됐지만 찬반 논란으로 여러 번 공사가 중단됐었다. 그러던 1992년 만 31년 만에야 완공됐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선 유일하게 건설된 인공 운하다. 우리는 MD 운하의 하이라이트라는 곳으로 갔다. 이곳은 해발 406m에 위치한 간문 통제소 힐폴슈타인이다. 탭케 부수장은 이명박 당선인이 2006년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인물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배를 산으로 넘겨 보내는 이곳의 기술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Ist, dass bei uns die Schiffe über den Berg transportiert werden. Und das ist anscheinend schwer vorzustellen, dass man das realisieren kann. Und da wir das hier in Deutschland realisiert haben, ist das also eine von den wichtigsten Fragen, die wir beantworten müssen, wie wir die Schiffe über den Berg bekommen. 여기가 해발 400m 아닙니까? 당선인은 바로 이 힐폴슈타인에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1차 로드맵을 공개했었다. 당시 그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미 끝났다고 했다. 대운하를 통해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며 공사는 완공까지 채 4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곳에선 대체 어떻게 배를 산으로 넘기는 것일까? 화물선 한 척이 서서히 통제소로 다가오고 있었다. 고도가 낮은 쪽에서 들어오는 배다. 배가 통제소 내로 완전히 들어온 뒤 문이 닫혔다. 그러자 놀랍게도 배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배가 고도가 낮은 쪽에서 간문 안으로 진입하면 갑실에 물이 채워져 배는 수직 상승하고 고도가 높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175m hinauf bis nach Hilpolstein, fahren dann die Scheitelhaltung entlang bis nach Bachhausen und fahren dann ungefähr wieder die 67m runter zur Donau. 고르지 않은 지형에 인공 물길을 내야 하는 운하. 때문에 고도차가 날 때마다 간문을 만들어 배를 들어올려 보내야 한다. 고도가 높은 쪽에서 진입한 배도 같은 원리로 산을 넘는다. 배가 간문 사이에 갑실에 안착하면 이번엔 갑실의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배의 고도를 24m까지 낮춰준다. 간문 안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채워지는 물의 대부분은 이 거대한 세 개의 수조에서 넣거나 빼는 방식이다. 총 연장이 171km인 독일 MD 운하의 전 구간을 지나려면 이런 간문을 16번 통과해야 한다. MD 운하 건설 당시 이 간문 시공에 가장 많은 건설비가 투입됐었다. 독일 운하 건설 기술의 백미라는 힐폴슈타인 간문. 간문 개폐 및 수위 조절은 모두 첨단 장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화물선 운항량은 감소 추세다. Also wir sind jetzt gemittelt die Jahre konstant. Wir hatten schon Spitzen gehabt vor zwei Jahren, aber jetzt die letzten zwei Jahre waren ein bisschen rückläufiger. Aber wie gesagt, das ist beinhaltet auch, ob wir gesperrt sind wegen Eis oder ob der Main oder die Donau Hochwasser hat. Das spielt natürlich alles damit. 사무실 벽엔 결빙 당시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때는 6주간 운항을 전면 중지하기도 했었다.
얼음이 1.5m 두께까지 얼어 속수무책이었다. 한반도 운하는 해발 1017m의 조령산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총연장 약 540km인 경부 운하에는 이런 관문이 19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문은 운하 운행 시간에 큰 걸림돌 중 하나다. 배 한 척이 대기 시간 없이 관문을 통과하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일까? 현재 시간 10시 11분인데 얼만큼 걸리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문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25분이었습니다. 운행 속도는 화물선들의 운하 이용률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경부 운하에선 19개 관문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홍보 영상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 시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주파 가능한 시간을 서울 부산간을 24시간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현재 시공법으로 들어간다면은 약 36시간 정도면 충분히 극복한다. 19개의 관문이 있는 총 연장 540km의 경부 운하 총 운행 시간이 36시간에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16개의 관문이 있는 총 연장 171km의 독일 MD 운하 총 운행 시간이 평균 36시간이었다. 독일 취재 중 자전거가 운하를 달리는 화물선을 앞질러가는 풍경을 종종 볼 수 있었다. Die maximale Geschwindigkeit sind 13 km pro Stunde, die das Schiff auf gar keinen Fall überschreiten darf. Das hat strömungstechnische Gründe, aber auch je tiefer er ist, wenn er noch schneller fahren würde, würde er weiter ein. 직접 화물선을 타고 운하를 보고 싶었다. MD 운하 115km 지점인 바우하우젠 관문 앞에서 기다린 지 20여 분 만인 새벽 6시 30분. 거대한 바지선 한 척이 관문을 향해 다가왔다. 화물선에서 우리를 맞아준 이는 뜻밖에도 50대의 아주머니였다. 취재진을 태운 바지선은 2,500톤급. 이 배의 목적지는 오스트리아의 린치였다. 선장인 보스만스 씨가 아주머니의 남편이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790km를 열흘간 항해한 끝에 이곳 독일의 바우하우젠까지 왔고 린츠까지는 이틀 더 가야 한다. 부인을 따라 배의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그곳은 평범한 가정집이나 다름없었다. Das ist ein Haus, ja. Das ist wie ein Haus. Ja, aber wir leben hier oft, ganze Tag, ganzes, jedes Jahr. So. Immer. Ich sage schon, wir waren noch nicht am Land. Hier leben wir. 한 번 떠나면 12일 이상 육지에 닿지 못하는 생활이다. Das ist noch nicht fertig. 부부는 26년째 화물선을 운행해왔다. 그들 각자의 부모도 모두 화물선 선장이었고 신기하게도 부부는 둘 다 배에서 태어났다. 또 보스만스 씨의 딸은 화물선 선장과 결혼해 엄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Deswegen findet mein Sohn keine Frau, weil er wollte eine Frau haben, die auch mit Schiff fahren wollte. Das ist sein Leben, aber viele Frauen von Land, die kennen das nicht, die wollten das nicht machen. Diese Arbeit, weil das ist zu lange zu weg zu Hause, von zu Hause, das ist, ja. 부인과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배가 멈춰섰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그제야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맞은편에서 먼저 도착한 배가 관문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문 하나를 통과하는 데 1시간 가까이 걸리고 만다.
oder viel Verkehr von der anderen Seite, dann müssen wir warten an die Schleuse. Und dann dauert das lang. Es kann passieren, dass wir auf einen Tag 120 Kilometer machen, auf einen Tag. Es kann passieren, dass wir nur 70 Kilometer pro Tag machen. Das ist so verschieden, dass du... 관문을 안전할 수는 없으니 문제는 배의 속도다. 이 배는 지난 열흘간 하루 평균 79km밖에 달리지 못했다. 배의 속도는 좀처럼 시속 10km를 넘기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경부운하 약 540km를 통과하는데 주행시간만 약 54시간이 걸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부운하에서의 화물선 운행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다. 평균 시속 25km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경부운하는 평균 시속 25km로 서울 부산 그렇게만 된다면 운하를 통한 물류 수송은 경제적일 수 있다. 우리는 보스만스 씨 부부에게 왜 좀 더 빨리 달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Im Kanal alles geht kaputt. Ja, die Ufer die sind nicht stärker, dann geht alles kaputt. Auch unter, weil die Boden hier, das ist alles nichts naturell. Das ist alles mit Matte und mit, ja, wie soll ich das sagen? So Teppich. Teppich, ja, spezielle Teppich gemacht. Aber das geht alles kaputt von den Schrauben. Und im Moment machen wir knapp 10 km pro Stunde, muss man gucken, von die Seite, wie das Wasser weggeht. Das Wasser geht ganz weg. Das Wasser geht dort mit. Und wenn du 30 km pro Stunde fährst, geht das viel größer Welle. Und dann geht die 인공적으로 물길을 낸 운하는 기본적으로 고여 있는 물이다. 배가 일으키는 파랑이 커지면 운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물길의 수심도 배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독일 MD 운하의 평균 수심은 약 4m 정도다.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 팀장. 그는 경부 운하의 수심을 약 6m로 건설하면 평균 시속 25km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최소가 6m입니다. 수심이 깊어지면 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독일에서 몇 km 기간에 몇 시간 걸렸으니까 한국은 그대로 계산하니까 뭐 60시간 걸릴 거다. 그 운하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한 소리. 그렇다면 유속이 빠른 라인강에서 수심 7, 8m가 되는 곳을 운행할 때 최고 속도는 얼마나 될까? Auf die Fluss manchmal mit Wasser geht das 18, 20 km pro Stunde zu Dahl. Wenn du geht in die Richtung von die Fluss, wenn du zu Berg kommt, dann eine Platz ist 5 km, andere Platz ist 8 km, 10, 12, das ist unser Schutz nicht von die starke von die Strömung von die Wasser. 그런데 바스마스 씨는 라인강에서도 크게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시속 10km 안팎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 화물선은 속도가 배가 되면 연료 소비량은 3제곱배가 된다고 했다. Normalerweise drehe ich so circa 160 Liter pro Stunde. Dann mache ich zum Beispiel 8 Kilometer pro Stunde. Wenn ich volle Kraft drehe, dann geht die 300 Liter pro Stunde. Und dann kann ich vielleicht 9 Kilometer pro Stunde fahren. Also 1 Kilometer mehr für 140 Liter pro Stunde mehr zu verbrauchen. Und ja, dann rendiert nicht mehr das Ende. Wenn das technisch möglich ist, lohnt es sich nicht ökonomisch, denke ich. Und du brauchst das Doppelte an Diesel. Die Diesel, das ist auch Verlust. Das ist auch. 부산 신항에 입항한
시속 20km 이상으로 달린다면 높은 연료비 때문에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선인 측은 운하를 이용하면 물류비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똑같은 물건을 하루만 땡겨서 만들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 그러면 공산품의 경우는 하루 빨리 만들기만 하면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운하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경제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건 기업의 오너라면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바스만스 씨의 바지선에 어떤 화물들이 실려있는지 궁금했다. 한꺼번에 트럭 몇십 대 분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운하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그의 배엔 온통 철광석뿐이었다. Für Stahlfabrik in Linz. 철광석을 싣고 가선 곡물을 싣고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독일에서 본 화물선은 대개 이런 벌크선이었다. 컨테이너화가 필요 없는 원목 철광 등이 주였다. 독일 MD 운하가 건설되고 최고의 수혜를 입은 곳은 뉘른베르크다. 도로와 철도 그리고 운하가 만나면서 이곳은 MD 운하 최대의 내륙 항구이자 물류 기지가 됐다. 그렇다면 물류 창고들이 준비한 이곳에서 운하를 통한 물류 수송은 몇 퍼센트에 달하고 있을까? Wir haben ungefähr eine Situation Binnenwasser ungefähr 5% ungefähr 25% Eisenbahn und ungefähr 70% 만큼 도로 교통의 혼잡을 당선인 측에선 경부고속도로 화물량의 80%를 운하가 흡수해 교통 체증도 사라진다고 했다. 그런데 운하가 발달해 있다는 독일에서 떼지어가는 화물차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물류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인 운하를 왜 더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는 것일까? Nürnberg ist High-Tech Region in der Wirtschaft. Und High-Tech heißt klein, kleine Güter mit hohem Wert und müssen schnell transportiert werden. Und die werden mehr mit LKW und mit Bahn transportiert als mit Binnenschiff.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소 이포의 교통경제학자 로트마이어 씨는 MD 운하 건설 당시 경제성 평가에 참여했었다. 이포가 경제성을 높게 평가한 덕에 MD 운하는 완공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MD 운하에 대한 이포의 평가는 달라졌다. Der Laster war billiger. Allein was das Umladen kostet vom Laster aufs Binnenschiff, für diesen Tarif fährt der direkt nach Rotterdam. 로테르담에서 켈하임까지는 약 800여 킬로미터다. 화물을 옮겨 싣는 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그 정도 거리의 운송은 도로가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 운하의 총 연장은 약 540여 킬로미터다. Lohnt sich nur auf ganz langen Strecken. Und für Güter, wie gesagt, die wenig kosten, wo die Transportzeit keine Rolle spielt. Also drum wird in Deutschland, es werden noch Wasserstraßen ausgebaut, es werden Schleusen optimiert, aber es wird mit Sicherheit kein neuer Kanal gebaut. 바지선 브리조호를 타고 56km를 가는 동안 7시간이 흘렀다. 보스만스 씨 부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제는 자연스럽게 한반도 대운하 이야기로 흘러간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도를 본 부인의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이었다. Ich denke, wenn du das machen kann mit Kanal, das geht viel weniger Zeit, wie du so machen musst mit. Aber das ist schnell. Kann man schnell fahren. Ja, das kann man schnell fahren natürlich. 김경식 PD, 네. 방금 전 이제 독일 사람 말처럼 삼면이 우리나라는 이제 바다 아닙니까? 근데 왜 바다를 이용하지 않고 굳이 내륙 운하를 파서 이용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 부산에서 인천까지 화물선을 운항했던 회사들이 있었다면서요, 우리나라에? 네, 실제로 한진해운과
대한통운이 국가보조금을 받고도 이용률이 너무 적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이 노선을 폐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바닷길을 이용하면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어떤가요? 거리는 좀 멀 것 같은데 시간은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입니다. 이쪽이 이쪽 구간에 비해서 한 200km 정도 깁니다만 바다의 네. 특성상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가문 이용 시간이 줄어들어서 네. 속도 면에서는 운하보다는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화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폐지가 됐다 이 얘기인데 네, 과연 이 운하가 생기면 화주들이 이용을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쪽이 그 한강이고 여기가 낙동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강하고 네. 낙동강은 지금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있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인데요. 네. 요 그 한강과 낙동강의 사이를 잇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물길을 연결해서 그 40km의 물길을 연결해서 540km의 한반도 대운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애초에 산으로 막혀 있었는데 조령이라고 하는 데가 해발 1017m라고 알고 있는데 네. 거기는 어떻게 해서 배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모형이 바로 이것인데요. 네. 이 조령의 이 110m 정도의 그 해발 110m의 터널을 뚫어서 네. 26km를 통과하게 하는 예. 이것이 이제 이쪽을 통과하게 하는 즉 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배를 일단 끌어올려서요. 예. 그 엘리베이터 가득으로 끌어올려서 이곳을 지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데 26km 기관을 통과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예, 바로 저것이 바로 이제 선박용 엘리베이터인데요. 저것이 예. 해발 110m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이곳을 끌어올린 배는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지나게 되고요. 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당선자 측에서도 3시간 정도 추정하고 있고 네.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예. 문제는 그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편도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운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의 주장은 산으로 막혀 있던 이 40km 구간의 공사 이외에 한강이라든가 낙동강 지역의 공사는 뭐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심이 6m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강 수심이 2m나 3m 정도 되니까 더 많이 파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40km 구간을 전부 다 파낸다는 소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강하고 낙동강 쪽에 수십 개의 다리들이 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선인 측의 설명대로라도 다리 4개는 완전히 철수라고요. 7개는 보강, 그다음에 14개는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거나 운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물동량이 없으면 그 이제 또 이용률이나 이런 게 저조하게 돼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왜 운하를 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입니다. 독일 예에서 보셨듯이 운하를 이용하는 화물 대부분이 벌크 화물입니다. 네. 석탄과 시멘트 같은 벌크 화물인데요. 그 시멘트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강릉과 삼척 지역의 시멘트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유연탄 같은 경우에 전량 수입하는데 이쪽 항만에서 모두 다 소화하기 때문에 운하가 어떻게 이용될지 그거는 저도 의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물론 추정입니다만은 이런 물동량을 놓고 보면 이제 굳이 운하를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최근에는 또 운하를 관광 목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운하 물길을 따라서 레인보우 벨트를 만들면 장차 중국 관광객만 1천만 명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 측의 설명인데요. 네. 운하를 통한 관광 효과 또 운하의 경제성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운하가 지나는 물길을 따라 문화 관광 명소들도 탄생시키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보관이 이른바 레인보우 벨트다. 서울에서 유람선 타고 내려가서 남해안까지 다 둘러보고 거기서 한밤 자고 다시 유람선을 타고 또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시대를 여는 것이 진정한 관광시대를 여는 것이다. 서울에서 남해까지 유람선을 타고 가자면 당선인 측의 주장대로라도 30시간 이상 걸린다. 그 길에선 20km 터널을 3시간 동안 지나야 한다. 옛날같이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 문화가 1박 2일, 2박 3일이 아니고 3만 불, 4만 불 되면 슬로우 라이프가 정착됩니다. 그럴 때는
여유를 즐기면서 관광도 이제 3박 4일 이런 게 아니고 6박 7일, 10박 11일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당선인 측 싱크탱크인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가 작성한 10년 후 운하를 타고 가는 가상 추석 여행이다. 첫째 날 오전 7시 여의도 터미널 출발, 여주 도자기 전시관들로 충주 도착, 동양의학단지에서 검진 및 숙박. 둘째 날 충주를 출발, 배를 탄 채 리프트에 탑승, 3시간 영상물 관람하며 세계 최장 터널 통과, 문경 리프트로 하강해 대구 도착. 셋째 날 차례를 지낸 뒤 요트 임대, 아이들은 구미에서 게임문화파크 하선, 부모님은 박정희 기념관 방문. 넷째 날 부산행 크루즈선 탑승, 고령 카야고분 창녕 우포늪 방문, 함양 의령 인근에 효성 삼성 LG 창업자 생가 방문, 의식도에 도착해 석양의 찰새 구경. 다섯째 날 KTX로 서울로 돌아옴. 당선인 측은 가까운 미래 국민들이 운하를 즐길 것으로 기대한다. 4만 불 되면 네 집단 하나꼴로 요트를 보급한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내 4만 불입니다. 그럼 요트를 통해서 관광을 다니는 시대가 불과 10년 안에 도래하게 됩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한 번씩 타게 되는 것이 운하를 떠다니는 유람선이다. 운하 주변의 풍광은 경탄을 자아내게 만들기도 한다. 독일 MD운하 최대의 항구인 뉘른베르크를 취재하던 중 유람선을 봤다. 그 유람선을 타보기로 했다. 사장이자 선장인 포프 씨가 직접 나와 반갑게 맞았다. MD운하 개통 때부터 유람선을 몰았다고 했다. Das ist jetzt, das ist unsere Reederei Flagge da, ne? 그런데 10월부터 4월까지 7개월간 유람선 운항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Die eigentliche Fahrplan, Linienfahrten wie es früher war, vollkommen wegdrücken. Und jetzt haben wir nur noch in den Ferienzeiten fahrplanmäßige Fahrten, die Weidenstrecken, Berching, Bamberg, 8 Stunden Schifffahrt einfach. Und da haben wir die auch gestrichen, weil es hat Ärger mit der Fahrgäste gegeben, 10, 11 Stunden Fahrt. 그는 최근 유람선을 팔기로 결심했다. 몇몇 대도시를 빼면 유람선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거의 없다고 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하지 않으셨겠냐고. 처음에 기대했을 거예요. 야. Weil es neu war. Die Leute waren neugierig. Ja, zwischenzeit hat sich, wie gesagt, das erste Mal ein bisschen gelegt. Die junge Generation ist heute eine andere wie die damals. Das ist der erste Punkt. Zweitens ist das Angebot der Freizeitgestaltung gerade hier in diesem Bereich um so viel anders geworden, vielfältiger geworden. MD운하가 처음 기획된 것은 1921년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로 1948년에야 경제성 평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 한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비용 편익이 0.52. 즉 100원을 투자해 건설 후엔 52원의 수익을 올리게 될 거라는 거다. 낮은 비용 편익과 환경 훼손 등에 대한 반발로 MD운하는 몇 차례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건설 재개를 원했던 주정부에서 바로 이 2포의 비용 편익 재산출을 의뢰했다. 그때 2포가 0.98을 내놓으면서 MD운하 건설 재개의 신호탄이 됐다. 비용 편익이 1도 넘지 않는데 왜 공사는 재개됐을까? Es gibt sehr wenige Verkehrsinvestitionen, die den Kosten-Nutzen-Faktor 1 haben. 현재 한반도 대운하의 비용 편익은 학자들마다 편차가 상당하다. 최저 0.05에서 최대 2가 넘는데 이명박 당선인 측은 2.3을 내놓았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성 분석은 이제 곽승준 교수가 발표한 2.3이 있는데 그건 최소한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부간의 물동량이 최소한 104만 TU 정도 됐을 때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높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두 배 이상 되는 교통 관련되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운하와 관련해 비용 편익이 2가 넘었던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물었다. In X Jahr beim Panama-Kanal. Panama-Kanal ist bestimmt Panama-Kanal. Sehr hoch. Panama-Kanal. Ja. Oder beim Suez-Kanal. Suez-Kanal.
세계 최대 수에즈 운하는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해 아시아로 가던 길이 직접 연결돼 항로가 절반 가까이 단축됐다. 2007년 10월 당시 한반도 대운하 TF팀 박승환 팀장은 세계적인 운하 건설 컨설팅 업체인 네덜란드 DHV 관계자들을 초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분들이 현재의 견해는 경부 운하가 기술적으로 아주 운하하기에 아주 적합한 우리나라의 하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독일 취재를 마친 뒤 우리는 네덜란드로 갔다. 그 DHV 관계자를 만나보고 싶었다. DHV는 몇 해 전 경인 운하 경제성 평가에도 참여했었다. 기자회견을 했던 두 사람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2007년 10월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당시 경부 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We said we did a study on a Kumin canal, and that showed a positive cost-benefit ratio Kumin canal, and that may be promising for the Kyungbu, but you must study it. That's what we said. We did conclude a study for the Kumin channel, which shows a positive cost-benefit ratio, which is promising for the waterway as a whole. But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at needs to be studied and investigated into much more detail now. 그들은 경인 운하의 비용 편익이 1.7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DHV는 1972년부터 낙동강 하구공사, 새만금 프로젝트 등의 타당성과 비전을 조사했던 업체다. 한국 일부 언론엔 DHV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도 투자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도됐다. 그들에게 한반도 대운하의 기술적, 환경적 가능성을 다시 물었다. About 5 years, it is possible. I know Mr. Lee is planning within his term, isn't it? He wants to have it finished. Okay. I mean, technically, it's possible. Yes. If you have all the contractors there, they have the equipment. It's all there. Then it's just go. They know what to do. Yes. Why not? And I've seen how quickly you build the flats in Korea. So. And we concluded that it's technical. We feel it's a very ambitious plan, which should be studied in more detail. But the ambition itself is good. Study it, look at it, and we are very, very much willing to help with our expertise in this. But it's worthwhile looking at it. Yes, definitely. Sure. Yeah. 임경식 PD. 네덜란드의 DHV사 우리나라 여러 개발 사업에 이제 컨설팅을 했다고 그러는데 말을 아주 그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한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런데도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독일 취재를 했는데 독일도 이 운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아주 팽팽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독일 취재에서 만난 이들 대부분이 그 운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찬성론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조차 운하가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운하는 기본적으로 운송수단입니다. 관광을 위해서 굳이 540km의 물길을 뚫을 필요가 있는가? 무엇보다 물류량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임경식 PD 취재했습니다. 취재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국토를 완전히 개조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인 대운하 사업, 이 추진하는 쪽이 주장하는 장밋빛 미래가 활짝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일 잘못됐을 경우에 그 폐해 또한 자손만대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따지고 또 따져도 모자랄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무엇도 몰라서 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반대하는 거라고 반대 의견을 일축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된 숭례문 화재 사건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먼저 숭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0532님이요.
조상들의 혼이 이미 무너져버린 것 같아 복원을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은 복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처참한 심정을 전해주셨네요.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 그리고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 이렇게 연례 행사 같은 지긋지긋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인데요. 1972님. 절대 조기 착공할 공사가 아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와 공청회, 각종 여론 수렴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대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문화재청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대운하 예정지에 국보 6호 중원 타평리 7층 석탑 등 총 72점의 지정문화재와 177곳의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숭례문화재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만은 문화재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거기엔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7분입니다. 이 불타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시간 국보 1호 숭례문이 그 아름다운 자태로 어두운 서울의 도심을 밝히고 있었겠지요. 오늘 PD 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